국내 40세에서 69세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서 83.2% 굉장히 많은 거죠. 거의라고 말고. 네, 5명 중에 뭐 4명 이상이죠. 관절 통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. 근데 문제는 이런 관절 통증에서 그냥 통증으로 그치면 그만인데 이 관절 통증이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고. 그래서 실제로 45세 이상 한국인에서 가장 잘 발생하는 만성질환 1위는 골관절염이라고 합니다. 한 해 417만 명 이상이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관절염 공화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. 참 듣기 싫으네. 야, 네. 근데 관절염 공화국은 좀 그렇네. 무서운데. 엄청 무서워요. 예, 예. 관절 통증의 원인은 연골 손상 때문만은 아닙니다. 오, 예? 연골에는 신경이 없어요. 우리가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. 그래서 연골이 닳는다고 해서 바로 통증이 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아, 그렇겠네. 신경이 없으니까 느낄 수가 없는 거죠. 실제로 65세에서 70세의 27%, 또 80세 이상의 43%가 우리가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거기서 관절염 소견을 보이지만 이 중 실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각각 7%, 11%에 그친다고 합니다. 쉽게 말해서 연골이 닳아져서 방사선상으로 병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관절 통증이 무조건 발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럼 강준희 선생님, 그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 진짜 원인, 연골이 닳아서 그런 게 아니라면 그 진짜 원인은 뭘까요?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 뼈와 뼈 사이의 연골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관절 이루는 정말 많은 조직이 관여합니다. 관절이 여러 방향으로 굽혀지거나 펴지면서 이런 운동 기능을 잘 수행을 하려면 내부에 있는 연골뿐만 아니라 그 주변 부분에 이제 근육도 있어야 되고 인대도 이제 잡아줘야 되고 뼈가 이렇게 받쳐줘야 되고 각각의 다양한 조직이 제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노화라든지 아니면 무리한 활동 등으로 관절을 혹사시키면 바로 이 주변부 조직에 염증이 생기죠. 붓는 붓고 약해지겠죠. 바로 이 염증이 통증을 일으키는 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관절 간격이 괜찮다고 해서 주변부에 있는 염증을 방치하면 그 염증이 내부로 점점 파고들고 상태가 점점 악화되면서 그때 이제 통증이 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 통증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제때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. 네.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관절 상태를 파악해 보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저도 궁금해요. 맨 처음에 이제 무릎 앞쪽과 안쪽이 주로 이제 종종 시큰하면서 아프고 휴식을 취하면 저절로 괜찮아지는 이 상태가 관절염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상태에서는 아직 연골이 많이 상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관절염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데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이렇게 평지를 걸을 때도 관절 통증이 계속되거나 부종이 생기면서 쉬어도 통증이 낫지 않는 중기 관절염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걸을 때마다 뒤뚱거리게 되고 다리 모양이 이제 O자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말기 관절염까지 되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 관절염과 관절 통증이 그냥 멈추지 않고 사망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제 사망을 부른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보행장애가 오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도 세계 골관절염 환자의 80%가 움직임에 제약이 있다라고 했고요. 이 노인 보행장애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관절염이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. 근데 문제는 보행장애가 심각한 활동 제한까지 불러올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로 65세에서 이제 74세의 이 노인의 활동 제한 요인 중에 1위가 관절염 때문이다라는 조사도 있습니다. 보행장애가 삶의 질을 이렇게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. 그 이유가 보행장애가 생겼다는 건 이미 이제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신체의 중심이 불안하다는 뜻이거든요. 네,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낙상 위험이 높아지는데 실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낙상 위험이 7배에서 23배까지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.